오늘 제가 이제 말씀드릴 내용은 왕집면 발전 방안을 이제 제가 생각한 왕집면 발전 방안을 여러분들한테 오늘 제가 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미수 허목은 왜 연천 사람일까요? 이제 이런 문제죠. 그거를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연천군에서는 2014년도에 미수 허목 종합 정비 계획을 용역을 하셨어요. 그래서 미수 허목에 관련된 많은 묘역이 됐던 응거당, 미강성도 다 조사하시고, 또 다른 지역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도 다 돌아보시고, 그리고 아주 총정리를 자료상으로 완전 총정리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까에 대한 계획도 다 있습니다. 그게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2018년에 응거당 터를 시굴 조사하고, 그러니까 시굴 조사하고 그다음에 발굴 조사까지 했습니다. 2018년에. 그러니까 그거는 2014년에 용역을 한 것에 따라서 이게 필요하다는 게 나왔고, 그래서 2018년에 응거당 터를 발굴 조사 실시했습니다. 딱두 가지입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연천군청의 담당 부서에 알아본 결과, 현재로서는 미수 허목에 대한 아무런 계획이 없다 하는 것도 제가 확인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연천 사람인가? 이걸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수 허목, 미수 선생님께서는 서울서 태어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조선시대 때 한양이라고 그러지만, 뭐 보니까 주소가 한성 뭐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태어나셔가지고 15세까지 서울서 자라나신 거죠. 그리고 이제 아버님이 벼슬을 하시면서 경상도 쪽으로 계속 이제 부임을 하십니다. 거기를 따라서 같이 아버님 계신 곳을 따라서 가시면서 그쪽에 있는 스승들로부터 가르침도 받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30세에는 경기도 자봉산에 가서 쉽게 말하면 응거하면서 거기서 공부를 하고, 우리가 말하는 지금의 미수허목 선생의 글씨 한문 전서체라고 하죠. 그 글씨를 거기서 다 완성시키셨습니다. 그러니까 만 30세 되도록, 그러니까 15세까지는 서울서 잘하셨지만 나머지 15년 동안은 아버님이 근무하시는 데 가면서 경상도 지역에 퇴계학의 어떤 스승도 만나고 또 남인 계열의 스승도 만나고 해서 아주 배움에 대한 갈망이 많으셨기 때문에 거기서 많은 공부를 하시고, 그다음에 서른 되실 때는 자봉산에 응거하시면서 본인의 공부를 한 아주 독특한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30세까지 있지 않죠. 보통 그 당시라면은 벌써 20세가 안 돼서도 과거에도 보고 이래야 되는데, 그거보다는 공부 자체에 워낙 호기심도 있고 공부를 좋아하셔가지고 이렇게 오랫동안 공부를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32세가 되실 때 성균관 말고, 지난번에 강의 들으셨으면 알겠지만은 성균관 말고 또 공부하는 데가 동학, 중학, 남학, 서학 이렇게 있다고 저도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바로 동학제에 계시면서 거기서 공부하시면서 그 박지예라고 하는 분이 임금에 대한 예의에 대해서 필요 이상으로 지금의 임금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아부하는 그런 내용의 그런 걸 해서, 그 공부하던 사람들끼리 해가지고 아이 사람은 이렇게 공부하는 사람이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해서
유학의 족보에서 예, 그분을 빼버립니다. 예, 그러니까 뭐 굉장한 일이죠. 그걸 보고 그 임금이 임금이 여기서 얘기하면은 이제 인조겠죠. 인조가 아니 자기 편을 들었는데 미수가 그걸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 편을 든 학생을 제적을 시켰다 이래가지고 그러면은 어떤 결정을 내리냐 하면은 과거에 응시 못하도록 미소목 선생한테 그거를 왕명으로 내려버립니다. 그래서 예, 32세에 이제 과거를 못 나가게 정지가 돼버린 겁니다. 예, 그래서 그 이후에 풀렸지만 예, 미소목 선생은 인조가 있는 한은 관직에 안 나갔습니다. 그래서 언제 관직에 나갔냐? 52세에 이제 관직에 나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20년 동안 관직에 안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30세가 될 때까지만 해도 벌써 15살 때 집에서 공부도 배웠지만 아버님 부임하신 데를 따라다니면서 거기서 유명한 학자들한테 공부도 했죠. 그러고 나서 또 20년 동안을 더 공부를 했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 그러니까 그 당대에 다른 어느 학자하고는 많이 다를 겁니다. 예, 이런 점이 미수 선생의 남다른 점이 있다 이거고요. 또 보시면 연청 거주를 36년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미수 선생님은 연천에 인조가 이제 인조 왕위가 거의 끝나실 무렵인 인조 24년 52세 되던 해에 연천에 거주를 하십니다. 그리고 돌아가실 때까지 계시니까 88세에 돌아가셨으니까요. 만 36년을 연천에 사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건 뭐냐. 묘소가 우리 연천에 있거나 그렇죠? 아니면 뭐 연천에서 태어났거나 뭐 이런 분들은 있지만 아니면 연천에 사당이 있거나 이런 분들은 있지만 연천에서 36년을 사셨어요. 그리고 미수 선생님의 특징은 뭐냐? 50세가 넘어가지고 이제 관직에 나가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연천에 오신 다음에 몇 년 있다가 관직에 나가셨고 결국은 돌아가실 때까지 거의 돌아가시기 몇 년 전에 관직을 끝내셨으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연천 사람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양에 가거나 그러시더라도 놀릴 때 뭐라고 그랬느냐 연천놈 예, 여러분도 들으셨죠? 지난번 강의에서 예, 연천 사람 이렇게 항상 그 꼬리표가 붙었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연천에서 우리가 연천이 가지고 있는 많은 문화재도 있고 많은 인물들이 있지만 미수 허목 선생 같은 분이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알기로는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관직을 27년간 하셨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결국은 인조가 끝나고 효종 1년에 드디어 이제 관직을 받으십니다. 근데 이것도 한 달 만에 그냥 다시 돌아오셔요. 예. 그 다음에 이, 여기 관직에 계시면서 이제 예법 문제로 1차 예송이라고 하는 그러한 논쟁이 일어나고 또 두 번째 논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논쟁에서도 거의 미수 허목 선생님이 주도를 지금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조대리가 있는데 지난번에 얘기를 들으셨겠지만 이제 상복을 어떻게 할 거냐, 3년 동안 해야 되는 거냐, 1년 동안 하는 거냐 이거에 대해서 미수 허목 선생은 3년을 해야지 맞다. 임금이 장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임금이 됐기 때문에 장자로 봐야 된다. 이런 아주 원론적인 입장을 펴신 거고 서인은 송시열 선생이 아니다. 뭐 둘째니까 장자의 예를 따를 수 없다. 1년을 해야 된다.
뭐 이렇게 논쟁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미수 호목 선생이 졌죠. 그래서 삼척으로 결국은 좌천하는 식으로 삼척에 가시게 됩니다. 예,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한 번은 이제 1674년, 14년 뒤에 또 한 번 그러한 예법 문제가 부딪히게 됩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미수 호목 선생이 이겼기 때문에 남인 계열들이 대거 등용이 되고 우리 미수 허목 선생께서는 이제 거기서부터 짧은 기간 내에 승승장구하시게 되는 그래서 결국은 어디까지 올라가시냐면 우의정까지 올라가시게 되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그 당시에 88세를 사셨다 그러면은 아마 두 번 인생 정도를 사실 정도의 그렇게 오래 사셨고 두 번째에 해당되는 그 오랜 기간 동안 연천에서 살면서 진짜 그야말로 예? 연천에 오시기 전에는 충분한 남들보다 몇 곱절의 공부를 50이 되도록 다양한 공부를 하셨고 오셔서부터 예, 돌아가실 때까지 그 진짜 뱃속 깊이 된 그런 진짜 공부를 가지고 우리나라에 그 당시에 조선시대를 사상적으로 리드를 하셨던 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요 정도로 말씀드리고요. 이제 보시면 여기에 1678년 84세에 이제 집이 불타가지고 이렇게 거처하실 게 마땅치 않으셨어요. 그 얘기를 이제 듣고서 그 숙종께서 아 집을 만들어 드려라 이렇게 해가지고 응거당이 예 지금 미수 허목 묘역 그 옆에 응거당을 예, 숙종이 예, 하사한 겁니다. 집을 만들도록 예 그게 이제 1678년입니다. 그리고 예, 본인은 이제 스스로 관직을 이제 본인이 관두셨어요. 그런데 그로부터 한 2년 뒤에 그 2차 예성 문제로 또 예, 남인이 이제는 축출되는 상황이 돼가지고 아예 관작 그러니까 뭐 관직이나 이런 모든 거를 이제 박탈당하는 이제 그러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 이제 곧 돌아가시게 1682년 88세로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제 동일에 있는 미강 서원도 건립하게 되죠. 예, 그래서 지금 이제 가장 중요한 데인 미수호목 묘역, 그 다음에 그 옆에 응거당, 그리고 또 동일에 있는 미강 서원 이렇게 세 군데가 지금 우리 지역이 품고 있는 미수 허목 선생의 중요한 그런 유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응거당은요 아까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1678년도에 그러니까 84세 되시던 때 이제 응거당이 지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요 그림은 뭐냐면. 조선 말에 허련이라는 소치라고 하는 그런 화가 아주 유명한 화가분이 계시죠. 화가분이 응거당에 오셔서 그거를 이제 간단하게 스케치를 하시고 돌아가셔가지고 이제 그림으로 그린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1800년대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성호 이익 선생의 문집에 보면은. 응거당을 새로 지어서 와서 그거를 기록하신 글이 있습니다. 자, 이거는 언제냐? 이거는 뭐 1700년 초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미수 허목 선생의 제자가 바로 예, 성호 이익 선생이십니다. 실학을 연 성호 이익이시고요. 그 다음에 성호 이익 선생의 제자가 정약원 선생이십니다. 예, 그러니까 대단한 그러한 학문적인 계보를 가지고 계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거기서 이제 내용을 간단히 보면은 이제 중간쯤 보면요. 처음 선생이 연수가에, 연수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 임진강을 얘기하는 겁니다. 저기 다, 예, 자료에도 있습니다. 연수가에 거주할 적엔 하늘의 뜻을 즐거이 따르고 명을 알아 편안히 여기며 그렇게 평생을 마칠 듯 하였는데 하루아침에 군신 간의 만남에 감흥하여 출사해서 세 조정을 섬겼고, 그러니까 누구냐 하면 효정, 현정, 숙정 이렇게 되겠죠. 이윽고 또 호연히 치사하고 향리로 돌아갔다. 예, 이런 내용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도 이제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요 산능성이요. 요게 지금 현재 요 산능성이 지금 현재 있는 경치하고는 같지가 않답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서 간단한 스케치만 해서 가서 그렸기 때문에 우리 이 정확히 산능성이 그려졌다고는 그려지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허찬 회장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네. 그다음에 중요한 거는요. 기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기언. 기언이 무슨 책이냐면요. 이야기한 것, 내가 말한 거를 기록한다예요. 기록할 기, 말씀언입니다. 내가 말한 걸 기록한다. 그러니까 내가 말을 아주 무겁게 하고 일단 내가 한 말은 지킨다. 이거를 돌아보는 마음을 가지고, 예, 이거는 여기 저 거기 6쪽에 나와 자료에 다 나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분이 이 서문을 여기 인용을 했는데 잠깐 보겠습니다. 평소에 말을 하면 반드시 글로 남겨서 날마다 반성하고 노력하면서 나의 글을 기언이라 하였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 지금 이제 한국 고전 번역원에서 그 기언에 관련된 모든 책을 다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부 8권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우선 1권을 사서 지금 읽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남들이 써놓은 책을 읽는 것보다도, 예, 미수 선생님이 쓰신 그 책을 보면은, 예, 그분의 심정이 되고 그분이 어떤 말씀하셨는지 이런 좋은 공부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지금 제가 시작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현재 국립중앙박물관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4년 했고요. 연천군하고 경기문화재단, 경기도하고 한 겁니다. 용역을. 그래서 여기에는 필요한 모든 게다 조사됐어요. 보시면은 기초조사 있고요. 현황조사, 기본구상, 종합정비 기본계획, 활용계획, 그 다음에 활용계획도 단기계획, 중장기계획. 예, 이렇게 방대한 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뭐 대략은 내용을 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요. 연천 응거당지 유적조사를 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2018년에 시골조사, 발굴조사 했습니다. 이거는 연천군이 한 거죠. 연천군이 국토문화재연구원에 용역을 줘서 했습니다. 이 결론만 잠깐 말씀드리면 뭐가 있냐면요. 안채가 있고요. 사당이 있고요. 산악방 세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예, 나중에 제가 또 설명을 드리는데 결론은요. 논농사를 짓는 데는 논을 만들기 위해서 거길 전부 이제 평탄 작업도 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도자기 류가 전부 다 깨져가지고, 예, 거의 도자기 깨진 것만 해도, 예, 거의 1m 는채안 되는 그렇게 많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어디냐면 앞에 이제 사랑채 쪽은 지금 사랑채 쪽은 논농사를 했기 때문에 흔적 찾기가 어려울 정도고요. 그 이제 산 쪽에 있는 게 왼쪽에는 안채고 오른쪽에는 사당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응거당지 돌로 표지가 있는 곳이
사당입니다. 예, 그래서 이 결론은 뭐냐? 여러 가지 유물이 나왔습니다만은 앞으로 조금 더 확대해서 근처를 조금 더 넓혀서 조사를 한 번 더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결론입니다. 예. 자, 요게 이제 종합 정비 계획입니다. 예, 미소모. 예. 이게 겉표지 뒤에 것만 제가 이렇게 예, 간단히 보였고요. 자, 이제 우리 예, 보면요. 제가 이제 그저께도 여기 이제 답사를 다녀오지 않았습니까? 보시면은 예, 여기 미수허목 묘역이 있고요. 그 바로 옆에 은거당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징판하루 있죠. 예, 그 다음에 무등리보루가 있습니다. 무등리보루가 1보루, 2보루. 근데 1보루는 또 지금은 거의 흔적을 찾을 수가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우리 면사무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직면에는 임진규하고 북상규하고 두 개의 다리가 연결이 돼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진윤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징파나루 쪽과 뭐 이쪽, 양쪽. 그러니까 우리 왕직면에 많은 분들이 오신다 그러면은 저 두 다리 중에 어느 다리를 거쳐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다리가 생긴 지가 얼마 안 됐다는 거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저 두 개의 다리가 없었을 때는 어떤 다리가 있었을까? 그 다음에 그 강에는 어떤 여울들이 있었을까? 나루터는 어떤 나루터가 있었을까라고 하는 것이 지금 우리 왕중면에서 한번 생각해 볼 그런 충분한 가치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미강 서원터는 이 아래에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러한 거점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또 평화누리끼리 지나가고 있죠. 평화누리끼리. 자, 이 미소허목 묘역입니다. 여기서 이제 들어가면 네, 여기 주차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묘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걸 확대하면 오른쪽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묘가 여기에만 있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묘를 들어가는 이 입구에도 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오른쪽에도 묘가 있습니다. 묘 앞에는 성물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성물들이 그 묘소마다 시대가 바뀌면서 성물들이 계속 변천해 왔기 때문에 이 지금 현재 미수 허목 선생의 이 지정된 이 묘역뿐이 아니라 그 옆에까지 확장해야지 온전하게 어떤 묘소와 묘에 있는 성물들을 많은 사람들한테 보여줄 수가 있다. 일종의 시대 변천사에 따른 그 성물들의 변화 같은 것을 알 수 있는 아주 소중한 곳이다. 이렇게 어떤 학자분이 와서 말씀하셨다고 제가 그 미술학회 회장님한테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 이제 요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자료들은 대부분 미수허목묘역 종합정비 기본 계획에 있는 그런 사진과 자료를 인용했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허찬 회장님이 지금 현재 연세가 많으셔서 그 아드님이 이제 앞으로는 허원무 회장님이 앞으로 이제 여기 일들을 보시겠다고 그렇게 했고 지난 화요일 날 허원무 회장이 와서 직접 설명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그 아버님 대신 허찬 회장님은 어렸을 때 은거당에서 사셨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알고 계세요. 그래서 어렸을 때 그 기억을 더듬어서 말씀해 주신 내용으로 이걸 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소치 허련 선생이 그렸던 그 그림보다는 거기엔 좀 일부 잘못된 게 있다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앞에 있는 게 사랑채입니다. 기아집이. 네. 그리고 이 앞에 이제 돌들이 있고 해서 여기가 괴석원이라고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사당입니다. 이렇게 또 기아집으로 돼 있죠. 그 다음에 안채가 여기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발굴 조사했을 때 어떻게 돼 있느냐. 요쪽으로 길이 나 있어요. 농로가 나 있고요. 여기는 논입니다. 여기는 밭이고요. 그나마
여기가 조금 예, 좀 복원하거나 어떤 많이 훼손되지가 않는 곳이 그곳이랍니다. 그래서 이제 이쪽 부분하고 이쪽 부분 해서 좀 추가적으로 더 발굴 조사가 필요하다는 이제 의견을 아까 그 발굴 조사 결과 커멘트를 했습니다. 자, 이거는 허찬 회장님의 증언에 따라서 그려본 거고요. 자, 그러면서 그 당시에 그러면 은거당 터가 굉장히 중요한데 은거당을 어떻게 복원하면 좋겠냐 하는 거를 시안을 예를 들어서 그린 겁니다. 2014년도에 이렇게 다 만들어놨어요. 보시면은요. 여기 진입로고요. 예, 여기가 사당, 여기가 안채, 그 다음에 여기가 사랑채, 여기 기아집, 여기가 기아집이고 여기는 예, 초가집으로 지은 것이죠. 그래서 10가지 종류의 나무를 심었다고 하는 십청원이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괴석원이라는 아주 괴기한 바위들 이런 거를 모아놨다고 하는 것이 이 앞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은거당이라고 하는 거는 임금이 내려준 집이잖아요. 그럼 조선시대 때 세 분한테만 집을 내려줬다고 그러는데 여기를 복원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나라에서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국가에서. 이거 개인이 지은 집이 아니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거기서도 특히 이 십청원이라는 거하고 괴석원이라고 하는 거는 상당히 지금 우리가 국가정원도 얘기를 많이 하고 있지만 그러한 정원에 우리는 언제가 되겠습니까? 한 400년 전 될까요? 그 전에 우리는 이미 이러한 정원을 갖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충분한 가치가 있는 그런 것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2018년도에 발굴 조사한 겁니다. 자, 보시면은 여기가 사랑채입니다. 기아집. 여기 기아집이 있고 아마도 여기에 괴석원 이렇게 있을 텐데 이게 여기 논농사 짓느냐고 전부 다 훼손돼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농로가 있죠. 이 위쪽으로 여기가 안채에 있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옆으로 좀 더 조사가 필요하다는 얘기고요. 여기는 비교적 덜 훼손된 거에 속합니다. 사당이죠. 사당. 예. 그래서 이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자, 또 이제 이거 보시면요. 여기는 어디냐면 여기가 동일이 미강 서원 터입니다. 그 옆에 뭐 저 훈련장이 군 훈련장이 있고요. 아마 여기 아닌가 싶은데요. 예. 그러면 이쪽에서 바르다본 여기가 미강 서원 터입니다. 예. 지금 예, 여기도 지금 복구가 필요한 그러한 상황이죠. 예. 여기에 이렇게 담만 만들어 놨을 뿐이지 아직 터까지는 확실하지만 또 뭐 발굴이 되거나 뭐 이렇게 돼 있진 않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2014년도에 종합 정비 기본 계획에 있는 내용입니다. 자, 보시면은 미수 허목 묘역은 아까 보여드렸죠. 2002년도에 경기도 기념물입니다. 경기도 기념물이면 경기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민간이 아무나 이 개보수도 못합니다. 경기도의 허가를 받아서 해야 되고 그리고 그 주변 지역에 대한 개발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기도에서 지정하면 일단 원형을 복구하는 거에 최소한도 장치는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거기 들어가는 입구라든지 이쪽 전체를 좀 보호하기 위해서는 역사 문화 환경 보존 구역을 지정하고 또 협의 구역도 조금 더 넓힐 필요가 있다. 아까 이제 그 더 묘역은 더 넓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쪽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문화재 지정 범위도 아까 허교, 허자 이런 분들의
이제 그 묘역으로 좀더 확대시킬 필요가 있다. 이렇게 지금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허교라는 분은 아버님이세요. 그러니까 허교라는 분은 그리고 포천 현감도 하시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허자라고 하는 분은 이제 증조부에 해당되는데 그 묘역까지 확대를 해야지 온전하게 우리 미수허목 묘역이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보여줄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응거당은요, 향토 문화재입니다. 근데요, 향토 문화재는요, 그냥 자료만 보관하는 겁니다. 연천군에서. 그러니까, 향토 문화재가 중요한 게 아니고, 향토 문화재가 돼야지 경기도 문화재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경기도 문화재로 그게 격상이 되면, 정비하든 여러 가지 지원을 받을 수가 있지만, 향토 문화재는 그냥 그거는 연천군에서 자료만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연천군에서 뭐 이래라 저래라 못합니다. 문화재는 훼손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앞으로 경기도 문화재로 격상되어 나가야 되는 그런 과제가 있지만, 일단 종합 정비 계획에서는 뭐, 다른 얘기는 없더라고요. 이렇게 돼 있고요. 그 아래 보시면은 미강 서원은 지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요. 훼손돼도 뭐,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거기에 뭐가 있는지 일단 관공서에 등록 자체가 안 돼 있으니까, 예, 누가 훼손했다고 해서 뭐라고 그러지도 않을 겁니다. 예, 지금 이런 상태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분들도 문화재 지정이 시급하다. 문화재 지정이란 뭐냐? 일단 연천 향토 문화재부터 일단 등록해야 되겠죠. 그리고 거기서 또 조건을 갖춰서 경기도 문화재로 이렇게 가야 되고 또 복원이 잘 되고 진짜 가치가 있다 그러면 뭐 국가 지정 문화재가 되겠죠. 뭐 보물이 될 수도 있고. 근데 현재 미수 선생님 쓰신 글씨체는 보물이 많습니다. 예. 작년에 벌써 보물 지정이 세 개인가 뭐 몇 개가 됐다 그러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런 거에 비해서는 진짜 연천에 있는 우리 미수 허목 선생님에 관련된 이런 문화재라고 하는 거는 진짜 거의 이제 묻혀 있는 거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계획에 의해서는 이렇게 돈이 많이 듭니다. 미수 허목 묘역에 45억, 응거당 25억, 전시관 43억, 미강선 51억. 그러니까 아마 전문가들이 볼 때 이렇게 해야지 완벽한 복원이 된다. 그리고 이거를 또 운영해야 되겠다는 비용을 최대한 넣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 부분은 제가 이따 좀 2부에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저렇게 너무 금액이 크다 보면 엄두가 안 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저렇게 큰 금액을 일단 최대한 잡아놓은 거겠지만 우리가 이 부분도 어떤 식으로 할 건지에 따라서 금액도 많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유연한 접근 방식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2014년도에 용역을 했을 때는 국가로부터 지원받는다는 전제 하에 금액을 최대한 잡은 거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행이 안 됐잖아요. 아무것도 지금 실행 계획이 없습니다. 연천군에서. 자, 그러면 경기도에서 어떤 계획이 있을까요? 연천군에서 없는데 경기도에서 계획이 있을까요? 그러면 나라에서 계획이 있을까요? 자, 그러면 왜 실행이 안 됐을까요? 제가 딱 보니까요, 이렇게 됩니다. 2014년도에 정비 그 계획 프로젝트를 할 때 양천 허씨 종중에서 참여하시고 연천 군수님을 비롯한 연천군에 계신 분들, 연천문화원에 계신 분들, 그 다음에 전문가분들, 그리고 뭐 경기도에서 있으니까 경기도에 관련되신 분들이 하셨어요.
그다음 2018년도에 은거당 발굴 조사에는 연천군에서 그냥 용역을 조사한 겁니다. 그러면 2014년도에 거기에 나왔던 내용 중에서 연천군이 할 수 있는 걸 은거당 터 발굴 조사가 시급하니까 하자 해서 한 거였지 그 이후로는 아무런 계획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건 뭐냐 하면은 여긴 주민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민도 모르시고 주민의 참여도 안 하셨고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에 계신 분들이 아무도 없었다는 것이 저는 실행되지 않은 이유 아니겠느냐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이제 세 가지 중에 또 하나 두 번째 이제 관주도 사업이 한계가 있습니다. 예, 이제 왜냐하면은 기획을 하시고 우리 주민들이 이게 필요하다고 해서 기획을 하고 정부로부터 예산을 받고 그걸 기획하시는 거는 공무원분들의 몫이에요. 그런데 아시겠지만 공무원들은 그렇죠. 1년, 2년 있다가 또 바뀌십니다. 계속. 그럼 새로운 담당자가 오세요. 그러면 전임 담당자가 했던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바로 위에 계신 분이 뭔가 눈에 띄는 짧은 기간 동안에 성과를 낼 수 있는 일을 요구를 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장기적으로 가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군수님이 오셨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예요. 군수님이 내가 왔어요. 뭐 4년 하셨어요. 5년 하셨습니다. 가셨어요. 새로운 군수가 오셨어요. 그럼 그걸 이어서 하실까요? 안 하셔요. 일반적으로. 예. 이제 그런 것들이 우리 한계가 있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 거냐. 그러니까 공무원들, 그러니까 면에서도 면장님한테만 의존하고 면의 공무원들한테만 의존하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 역량이 없어지는 거예요. 주민들 역량이. 이제 나중에는 어떻게 할지 몰라. 원래는 하실 수 있었는데 자꾸 면에 계신 뭐 면장님한테만 얘기하고 면장님이 안 해주면 안 하고 면장님이 해주면 하고 이러한 식으로 자꾸 움직이다 보면 주민들 스스로 생각하고 주민들 스스로 기획하고 주민들 스스로 만들어내는 이런 부분이 상대적으로 자꾸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사실은 오늘 주민분들이 좀 많이 오시기를 제가 희망한 이유가 꼭 이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 그랬는데 자 마을 군이나 면에 사는 마을 사업이 잘 되면 누가 혜택을 봅니까? 예. 그러면 그게 안 되면 누가 또 손해를 봅니까?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제가 우리 왕진면 발전 방안을 1년짜리 발전 방안을 만드는 게 아니라 5년, 최소한 10년짜리 발전 방안을 만들고 그 다음에 단기 계획 1년짜리도 있고 중기 계획 2년, 3년짜리도 있고 장기 계획 10년짜리도 있고 이러한 계획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 이제 새로 군수님이 선거가 일어났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왕중면 주민들이 아, 우리는 지금 이러한 중장기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앞으로 당신이 임기 동안에 이러한 거 우리에게 과업이니까 이걸 해줘야 된다. 우리는 이거를 해주겠다는 사람을 우리는 군수로 뽑겠다. 그렇게 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미소, 허목, 묘역이 또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양천 허씨의 종중의 유산이기도 하지만 이 땅에 왕진면에 살고 있는 우리 주민들의 아주 소중한 문화 유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건 어떤 거냐. 오히려 주민분들이 양천 허씨 문중하고 협력을 하는 거죠. 아, 좀 의사결정하실 수 있는 분들 오십시오. 자, 우리 왕중면 발전을 위해서 여기가 중요한데 어떻게 이걸 해봅시다.
또 우리가 이렇게 하고 싶은데, 그러면 종중 생각은 어떠세요? 우리 같이 이걸 해봅시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군수님한테도 우리는 이렇게 발전 방안을 세웠으니 군수님이 해줘야 될 이런 이런 일들이니까 당신이 임기 동안에 이런 이런 걸 해줘야 됩니다. 또 그거 하실 때 경기도도 그럼 우리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같이 가서 얘기합시다. 도에다가도 얘기하고 국가에다가도 얘기하고요. 응거당은 조선시대에 왕이 만들어준 거다. 그럼 경기도가 우리 주민이 이거 만들 수 있다. 연천군도 만들 수 있다. 우리가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요구하는 게 아니다. 왕이 하사해서 만든 건데 왜 나라가 이걸 못하냐. 나라가 돈이 없어서 못한다 그러면 그럼 우리가 하겠다. 예. 저는 그러한 거를 좀 우리 주민분들이 당당하게 요구하는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일부에서는 미수 허목은 앞으로 제가 자주 얘기를 할 겁니다. 연천 사람 미수 허목, 연천 미수 허목, 연천 미수 이 단어가 계속적으로 앞으로는 따라 붙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중요하고 왜 연천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그분으로 말미암아 갖고 있는 왕직면이 갖고 있는 그러한 아주 소중한 문화유산이 있다 이걸 말씀을 드리고 그동안 군에서 두 차례나 용역을 했지만 현재는 아무 계획도 없는 이유가 왜 그럴까 이거는 바로 주민이 나서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닐까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